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임야는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소재하고 있는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약 16,000평 정도 되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면 이제 앞쪽에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들깨단하고 지금 이제 하우스 철조 있는 부분, 지금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 얼음으로 돼 있는 부분, 이렇게 이제 평지가 한뭐 500평, 1000평 정도 이렇게 이제 농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시면 이제 둥글둥글하게 경사도가 낮은, 전체 경사도가 21도고, 이제 과수원 같은 경우는 평균 경사도 20도까지 개간이 가능한데, 1차로다가 9000평을 과수원으로 개간을 할 수가 있다고 저희가 이제 미리 확인을 받았고요. 전체 토지는 이제 마사토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금 제가 걸어가는 부분은 이 임야에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잣나무, 낙엽송, 뭐 참나무 이런 이제 나무들이 주로 자라고 있고요. 나무만 잘라내게 되면 이제 경사도 있는 부분은 까가지고 경사도가 이제 좀 꺼진 부분으로 메꿔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흙을 소화시켜가지고 과수원 형태로다가 만들어가지고 돈 되는 나무라든가 나물 이렇게 이제 식재하면 좋을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해가 지금 올라오는 중인데 제가 지금 8시 반 정도 지금 이른 시간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살짝 지금 어두워 보이는데 제가 육안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도로하고 지금 이제 아래쪽 평지 부분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기는 이제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촌하이스에서 차로 한 2분에서 3분 정도 전후 거리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와야리 비선동 계곡 물가 좋은 곳에서 바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정확하게 드론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큰길 2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바라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은 둥글둥글하게 경사도가 없는 형태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